안녕하세요, 프랭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여러분 저와 함께 여러 가지 영작을 통해서 우리 또 다양한 표현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가 너가 대학교 때 넌 행복했었니? 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너는 행복했었니? 얘부터 바꿔볼게요. 행복한이라는 표현, 일단은 happy가 나옵니다. 근데 얘는 여러분 뭡니까? 형용사죠. 시제가 과거예요. 비동사를 써야 되겠네요. 그래서 너 행복했니? 이렇게 하죠. Were you happy? 일단은 얘가 나와야 됩니다. 언제? 너가 대학교일 때. 자, 대학교란 표현, university. University. 요거는 종합대학을 쓰고 보통은 캐주얼하게 그냥 college. colleg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요. I am in college. 하면 나는 대학생이다. I'm in college. 나 고등학생이다 영어로. I'm a high school student. 얘도 좋지만 I'm in high school. I'm in high school. 이것도 많이 써요. 나 중학생이야. I'm in middle school. I'm in middle school. 이것도 많이 써요. 그래서 내가 대학생이었을 때라는 표현을 영어에서는 이렇게도 씁니다. I, 과거죠? was in college. I was in college. 그러니까 뭐뭐일 때, 때라는 표현만 알면 돼요. 앞에다 뭐 쓴다? when이라는 접속사를 써주면 돼요. Were you happy? 이거 이게 I가 아니네요. 너가 되니까 when you were in college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새로 갑니다. 너 대학교일 때 행복했었어? 바꿔볼까요? 그렇죠. Were you happy when you were in college? Were you happy when you were in college? 이렇게 하면은 대학생일 때 행복했었니? 그럼 직접 대답해 보죠. Yes로 간다면? Yes, I was happy when I was in college. No로 간다면? No, I wasn't happy when I was in college. 이렇게 갑니다. 이제 응용동작 갑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나는 행복했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 뭐뭐일 때 when. 일단 when을 씁니다. 내가 어렸을 때 시제가 과거네요. I was young. 자, young이라는 소리는 나는 지금 늙었다는 소리입니다. 우린 지금도 늙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젊었을 때라는 표현인 younger. When I was younger, 나는 행복했었다. 그렇죠. I was happy. 비동사의 과거형이 참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 너는 요즘 누구랑 연락을 하고 있니? 자, 연락하다라는 동사, 뭘까요? 물론, contact, contact. 요거를 동사로 써도 됩니다. 하지만 재밌는 표현 알려드릴게요. Stay in contact with. 이거 되게 멋진 말입니다. Stay in contact with. Stay in contact with. 우리 contact lens, 접촉이란 뜻이죠. 머물고 있습니다. 접촉 안에. 누구랑 함께. 그러니까 연락하고 지내다란 뜻이에요. 얘가 연락하고 지내다입니다. 나 프랭크랑 연락하고 지내.
바꾸면은 I stay in contact with Frank. I stay in contact with Frank.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 지금 프랭크랑 연락하고 있어. 하고 있는 거죠? I'm staying. I'm staying. 이렇게 씁니다. 근데 연락하고 지낸다는 소리는 지금 당장 하는 느낌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한다. 그래서 보통 단순 현재도 많이 써요. 자, 이 동사 여러분 꼭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갑니다. 세 번째. 너는 요즘 누구랑 연락하고 지내니? Who? 너는? Do you? 여기까지 썼습니다. 동사를 써야 되겠죠? 연락하고 지내다? Stay in contact with. 이게 한 번에 나온 동사예요. 요즘? These days. 이렇게 S가 빼먹네요. 쓰면은 완벽한 말이 되죠. Who do you stay in contact with these days? 되게 멋있는 말이에요. 자, 난 이게 싫다. 그러면은 keep in touch with. Keep in touch with. Keep in touch with. Keep in touch with means stay in contact with. Stay in contact with. 랑 똑같은 표현이 됩니다. 자, 우리 네 번째 가볼까요? 자, 우리 네 번째는 몇 년간 너는 영어 공부를 해오고 있니? 자, 몇 년 동안, 즉 얼마나 오랫동안 너는 영어 공부를 해오고 있니? 좀 더 쉽게 바꾸겠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 너는 영어 공부를 해오고 있니? 시제가 좀 애매하죠? Do you study? 뭐를? English.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보통 하는 의미입니다. 그냥 언제부터지는 모르겠지만 영어 공부를 해오고 있다라는 그 사실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냥 해오고 있다라는 have PP를 쓰는 게 영어에서는 더 좋아요. How long have you studied English?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은 표현이다. How long have you studied English? 이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다음 거 볼까요? 브라이언은 어디를 가고 싶어 하니? 요거 바꿔볼게요. 어디를 먼저 쓰고 브라이언은 가고 싶어 하니? 좋습니다. 일단 어디죠? Where? 누가? 브라이언 3인칭 단수네요. Does Brian 가고 싶어 한다? Want to go.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요거에 대한 대답 같이 갑니다. 내가 어떤 의문사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받았을 때 질문을 받았을 때 요거 대답할 때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주어 동사만 찾으면 돼요. Where does Brian want to go? 라고 하면은 어? 주어가 Brian이네. 동사는 want to go네. Brian wants to go to Seoul. 그리고 뒤에만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Where does Frank want to go? Frank wants to go to 천안. 끝.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Where does your mother want to go? My mother wants to go to Canada.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하다 보면 여러분 구조가 잡힙니다. 자, 우리 여섯 번째 볼게요. 여섯 번째. 자, 여섯 번째는 이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나는 축구를 했었어. 시제가 과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난 축구를 했었다. 그렇죠. 뭐뭐였을 때. When입니다. 내가 과거네요. 이렇게 I라는 표현을 쓴다. A kid가 싫다. 이것도 싫다. 형용사로 갈 수 있겠죠? 다 돼요. When I was a kid, when I was a child, when I was younger. 얘는 아기라는 뜻은 아니죠. 내가 더 어렸을 때라는 뜻이니까. 뒤에 이제 그대로 가면 돼요. 나는 축구를 했었다. 나는 시제가 과거니까 뒤에도 과거. 한 거죠. played. 물론 soccer도 되고 football. 둘 다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일곱 번째 봅니다. 자, 일곱 번째 표현은 캐리는 프랭크랑 연락이 끊겼어 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연락이 끊기다라는 표현. 아까 연락하다 stay in contact with, stay in contact with, stay in contact with 를 썼죠. 연락이 끊기는 거는 여러분 요겁니다. lose,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를? touch with. 이렇게 하면은 연락이 끊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캐리는 프랭크랑 연락이 끊겼어. 어떻게 말한다? Carry 과거죠? Lost touch with Frank. 끝. 근데 끊겼다는 상황을 내가 설명하고 싶어. 과거에 끊겼다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캐리는 프랭크랑 연락이 끊겼다는 더 상황이 중요하다. 이럴 때는 has lost. 현재 완료도 가능하다. 시제는 현재 상황 설명이란 뜻이에요. Carrie has lost touch with Frank. 이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하다, 연락이 끊기다.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겠죠. 자, 여덟 번째. 너는 열심히 일하지 않아. 너는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좋아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이라는 표현이 형용사입니다. Hardworking. Hardworking. Hardworking means a person who walks like a dog. 라는 뜻이죠. Hardworking. 그럼 너는 열심히 일하지 않아. 바꾸면 주어 동사만 자르면 되겠죠? 좋습니다. You are not. 이게 나와야 돼요. 열심히 일하는 hardworking. 이렇게 쓰면은 너는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가 되겠죠. 자, 다음에 나오는 건 나는 약간의 물과 감자칩이 필요합니다. 나는 약간의 물과 감자칩이 필요해요. 얘는 여러분 쉬워요. 이거 주어 동사죠? 나는 필요하다. I need 약간의 물. Some water.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그리고 감자칩.
물론 potato chips, potato chips 해도 되지만 더 간단하게 그냥 chips라고 해도 돼요. 하지만 저는 완벽하게 쓰겠습니다. And potato chips. 너는 감자칩이 필요하니? 만들어 보세요. Do you need potato chips?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좋아요. 갑자기 배가 고파집니다. 감자칩을 먹고 싶어요. 자, 열 번째입니다. 나는 일요일마다 체육관에 갑니다. 나는 일요일마다 체육관에 간다. I go to 가는 거니까 체육관 서로 알고 있죠? The gym. 일요일마다 매번 일요일이네. Every Sunday. 너는 왜 일요일마다 체육관에 가니?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때는 의문서부터 나오죠. Why do you go to the gym every Sunday? Why do you go to the gym every Sunday? 어제 체육관 갔어? 과거예요? Did you go to the gym yesterday? 요 정도 속도까지 여러분 나올 때까지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이에요. 가장 가까운 식료품점은 어디 있나요? 여러분 잘 나오나요? 어디 있나요? 이게 중요해요. 어디 있나요? Where is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Where is 누군가요? Who is 언젠가요? When is 빨리 나와야 돼요. 식료품점은 영어로 grocery store, grocery store라고 하죠. 가까운 영어로 가까운 close, close. 요것도 되지만 near, near도 됩니다. 저 여기선 저는 가까운이라는 near로 갈게요. 그럼 가장 가까운이란 말을 할 때는 요 뒤에다가 EST를 붙여주면은 가장 가까운이란 뜻이 돼요. Nearest. Nearest. 가장 가까운 데는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the를 붙여주면은 완벽해집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이라는 표현 새로 갑니다. Where is the nearest 식료품점? Grocery store. Where is the nearest grocery store? Where is the nearest grocery store? 이렇게 쓰게 되면은 가장 가까운 식료품이 어디 있나요? 근처에 가장 가까운 공원이 어디 있나요? Where is the nearest park around here? 이렇게도 갈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자, 우리 다음 나오는 거 왜 기차가 지연이 되나요? 왜 기차가 지연이 되나요? 자, 지연된이라는 형용사 delayed 형용사입니다. 지연된이란 뜻이죠. 그럼 왜 여러분과 내가 알고 있는 그 기차죠. 우리가 타야 될 그 기차. 왜 그 기차가 지연이 되나요? 그렇죠. Why? 얘가 형용사니까 비동사를 넣어줘야 돼요. Is. 영어가 이런 게 참 힘들어요. 우리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Why is 지연된이란 형용사? 그 기차.
서로 알고 있죠? The train. Why is the train? Why is the train? 지연된? Delayed. Why is the train delayed? Why is the train delayed? 이렇게 쓰게 되면은 왜 그 기차는 지연이 되나요? 이거 바로 여행할 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표현이죠. 자, 우리 다음입니다. 다음은 누가 공항에서 우리를 데리러 갈 건가요? 누가 픽업할 건이로 할게요. 누가 공항에서 우리 픽업할 거야? 누가 우리를 공항에서 픽업할 거예요? 자, 여행 갔을 때 픽업을 한다는 소리는 이미 예정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정돼 있는 be going to 동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누가 픽업할 거니 우리를? Who 누구죠? 할 예정인가요? Is going to 우리를 픽업하는 겁니다. Pick us up. Who is going to pick us up? 공항에서 at the airport. 공항으로부터 한다면은 from the airport. From the airport. 이렇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 뭐 at the airport냐? From the airport. 그러니까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어 동사 Who is going to pick us up? Who is going to pick us up? 호텔에 전화해가지고 바로 얘기할 수 있죠. What time are you going to pick me up? 이런 거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어떤 문장이나 단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처음에 어떤 단어를 시작하고 어떤 동사를 써야 되는지를 조금만 더 많이 공부한다면 훨씬 더 영어를 쉽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순서를 배열해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단어 외우고 문법 공부하고 한국말을 영어로 바꾸다 보니까 한국말 그대로 바꾸다 보니까 이상해지고 조금만 우리 공부 방법을 바꿔보면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 저희 네이버 검색창에 프랭크쌤 영어라 치면은 또 제가 정성껏 만들어놓은 교육과정이 있어요. 그 교육과정을 따라오시면은 여러분 그렇게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 주어 동사 만드는 그런 연습할 수 있어요. 요게 되고 나야지만 여러분 천안 동탄 강남에 있다면 저희 학원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연습합니다. 물론 나는 직접 혼자 하는 게 힘들어. 누군가가 끌어줬으면 좋겠어. 또 제가 라이브 방송도 하고 있고 아니면은 저희 학원에 오셔가지고도 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만든 교육 방법으로 한번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지금까지 프랭크쌤이었습니다.